H라닝의 장면연설을 인사드리는 최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여름 정말 길었죠. 유례없는 더위로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드디어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던 시원한 아이스하키의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오는 9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 그리고 9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에 바로 이곳에서 2024-2025 시즌 아시아리그의 홈 개막전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지난해 통화고승 2연패에 이어서 3연패에 도전하겠다는 H라닝의 선수들이 아주 대단한 각오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과 달리 선수단 구성에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먼저 아시아리그 통화고승 3연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우리 후원의 한동안 지카라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어서 엔터테이너로서 또 경기장 분위기를 훅훅 달궈보고 싶다는 디펜스 오치유세이 선수도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골리 하정우 선수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이런 새로운 선수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주장으로서 역할하게 되는 안진희 선수까지 대단한 각오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9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 이곳 H&M 빙상장에 찾아와 주셔서 많은 응원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더불어서 이번 시즌에 이곳 안양 빙상장이 H&M 아이스 링크장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요. 응원 오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지하철도 부드럽게 리뉴얼을 했고 또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아이스와 또 음료까지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또 새 시즌을 맞이해서 이렇게 단장한 이곳에서 개막전 다양한 이벤트들까지 준비되고 있다니까 여러분 홈 개막전 많이 찾아보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9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 아시아리그 개막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